오늘의 일일 수학 감독과는 엄마. 한 문제도 놓치는 법 없이 확인 또 확인하며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먼저 적어서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듣고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 8시간이에요. 더 해주면 몇 시간일까? 몇 시간이다? 10시간이 10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 그래도 공부도 좀 해야겠죠. 4시가 여기인데 5시가 여기고 7시가 여기야? 아이고. 약간 짜증 났다. 표정이 처음 시작했을 때랑은 약간 달라졌어요. 네. 선생님 체크하고 있는 거다. 우리 친구들도 일단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살짝 방해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집중 잘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얘기 듣느라 선생님 얘기 듣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기분도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표정에서 딱 보이잖아요. 헷갈리니까 답변도 틀리게 되고 그렇죠. 속도 상하고요. 엄마가 다시 설명해줄게. 이거 엄마랑 그때 했었잖아. 일단 저거 맞아 보자. 좀처럼 하빈이의 표정이 풀리지 않는 듯한데. 그럼에도 온라인 수업을 할 때마다 수학만큼은 옆자리를 꼭 지키려 한다는 엄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수학을 할 때는 조금 그래도 같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모르면 선생님들이 계속 물어는 보시거든요. 제가 개입을 하더라도 설명은 일단 먼저 듣고 제가 좀 다시 추가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그게 마음이 좀 놓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때 자, 뭔가 소리가 갑니다. 났나요? 넘어갑니다. 하빈, 다 했어?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너 또 딴짓 했어? 아이고. 문제집 어디 있어? 문제집은 다 한 거야? 뭐야? 이거 다 너가 채점했는데 이거 다 틀린 거야? 지금? 아이고 또 울려 그래. 울먹으면 뭐. 답 안 쓴 거는 뭐야? 다 배운 거고 엄마가 저번에 다 알려준 거고 이거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잖아, 하빈아. 지금 보면은 하빈이의 학습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엄마. 그러나 마음만큼 쉽지 않습니다. 구구단은 다 외웠어? 7단이랑 8단만 빼고. 이제 구구단 넘어가서 길이재기 넘어가고 시간까지 들어가는데 엄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구구단 얘기할 때마다 하빈이 맨날 이렇게 다른 짓 할 거야? 7 곱하기 8이 얼마야? 56. 8 곱하기 4가 얼마야? 야, 엄마가 언성은 전혀 안 높이시면서 굉장히 그러게요, 무서워요. 나긋나긋하게 무섭네요. 그냥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빨리 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본이 연산인 것 같기는 하고 엄마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저희 애가 굉장히 그냥 집중력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딱 모르겠거든요. 온라인 수업날이 늘어나며 아이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선생님을 자청해 나서보지만 엄마는 그저 걱정스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수학 선생님들 방법을 알려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온라인 학습 시대. 하빈이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 들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데 싫어하는 것 같고 또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줬더니 자꾸 딴짓을 해요. 엄마가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고민 많은 하빈이를 위한 솔루션 나갑니다. 엄마는 따로! 온라인 학습 중에는 모니터 속 선생님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가 함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이 문제집 대신 재미있는 놀이로 하빈이와 함께 하세요. 칭찬봇! 칭찬으로 쎄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빈이의 마음을 풀어주세요.